다른 데는 막 탄저 오고 막 병 오고 난리잖아요. 여기 와서 뭐 불편도 없었고. 여기가 초장수사협회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여기는 연면 시비를다가 한 세 번 정도 들어갔어요. 아, 땅 만들 때는 못 뿌리시고? 네, 못 뿌리고. 돈이 없어서?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저기 갑자기 이마에 땀이 막 송글송글 내치는데? 오이 때부터 들어갔으니까. 아, 이봤어. 그렇죠. 워낙에 많이 뿌리면서도. 분명 이빨 하는데 다 들어가셨잖아요. 네, 이빨 하는데 다 썼어. 이 정식이 언제죠? 8월 20일. 8월 20일? 응. 지금 다른 밭들이 다 일해야 되는데. 열었다. 아까 저렇게 범디처럼 저기 하고 그거 뭐 때문에 그러시고요? 딴 밭은? 딴 밭은 야! 따라라! 어? 워낙에 이 밭에다가 초장수 뿌려놓은 게 많으시니까 밭에서 뿌리는 건 일단 한 번 건너 뛰신 거고. 그렇지. 전면 살포는 네. 안 했지. 여기까지 몇 평이죠? 1300평? 몇 평 넣으신 거예요? 여기다가 요거만 단독으로 했더니 5평씩 넣었어. 5평? 응. 잘하신 것 같아요. 원래 기후도 너무 안 좋은 데다가 좀 세게 들어가야 이제 이렇게 애들이 잘 크죠. 진짜 이것만 같으면은 올해 해도 얘기 없지. 대박 나는 거죠. 얼마 썼어요? 이것만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, 지금 이 밭 한 자리 잃었고 넘어지 빠서는 씨 다 네. 죽어서 개죽게 생겼어. 씨. 없는 데는 허옇고 네? 죽은 데는 뭐 아예 없고 그래. 아까 오다가 봤잖아. 네. 네? 그거와 똑같아. 이거 너무 이뻐요. 이거 차야지. 완전 알맹이 같아. 지금 이제 앞으로도 근데 요거, 또 관건이 네. 또 여기다 물음병 오고 뚝뿌리병 오고 날씨가 지금 수분이 많잖아요. 네? 네. 수분이 많은데 여기서 날씨가 또 30도 이상 또 올라가 버리면은 얘가 다 까져. 이 수분에 날씨가 고온받아 버리면은 여기서 화학이 나올 거 아니야. 위에서 네. 내를 찌면은 화학이가 올라올 거야. 삶아지는 거지. 삶아지는 거지. 올라가. 찌 쪄지는 거지. 지금 넘어간 배추들 다 그런 거야.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햇빛을 이기질 못해. 그렇죠. 요즘 나 여기 살아오면서 요새 같이 햇빛 따가운 거 못 봤어. 한여름에 따뜻하다 이 햇빛이 아니라 그냥 따고 네. 따고 뜨겁죠. 네, 햇빛이 나 우리 애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땜빵만 한 열흘 넘게 했어. 땜빵만요? 응. 저희가 용도 없다 땜빵. 같이 죽자! 같이 죽자! 저 풍새밭은 내가 얘기했잖아. 한 자리는 엎어버리고 새로 심었다고. 아, 그러니까요. 응. 와, 야 근데 진짜 올해 배추 난리네요. 올해 응. 날씨가 지랄이에요. 진짜 배추나 심부상 울같이 이렇게 대우생하고 저기는 엄청나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녹일병이나 뭐 탄저병 같은 게 없잖아. 그래서 뭐 여기는 어, 깨끗해요. 예, 보니까 점 찍힌 거 없이 깨끗하잖아. 네. 네. 그 요즘에 어때요? 다른 데는?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고 가뭄까지 겹치면서 배추가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. 병충해도 심해 성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. 청주시 내수읍의 또 다른 배추밭. 5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배추밭은 멀쩡한 것 하나 없이 다 타죽었습니다. 두세 차례 배추 모종을 다시 심고 정성을 쏟았지만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폭염과 가뭄에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입니다. 윤택한 선택은 소생수! 그래도 지금 이 밭에는 병이 온 게 아무것도 없죠? 깨끗한 거. 그죠?
일단 지금 결구도 되려고 이제 뭉쳤고, 그죠? 잎 색깔도 좋고. 잎도 두껍네요. 이게 두 번째 비료가, 두 번째 비료인 게 3일 있어. 3일? 아, 이제 전반적으로 잘 컸네요, 다. 그죠? 어, 이렇게만 컸으면, 이거를 굉장히 빚지게 생겼고. 난 몰래 그냥 얼마나 많이 울고, 얼마나 아팠겠어. 어? 자, 여기 한 번 봐. 봄부터 오이 심는 게 그래서 많이 배웠던 것이. 소소소 조그마한 흐르긴 맛은 그나마 시퍼렇게 해야 돼. 세프라케 그냥 잘 살고 있네요. 병도 없이. 토생수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게으르면 안 되는 거야. 이걸 주는 주기를 딱딱 맞춰서 제대로 조이지. 한번 줬으니까 괜찮거든. 아니거든. 내가 장사꾼이라 그러면은 이게 배추 비싸잖아. 네. 응? 이거 조기추라 할 수 있어. 이게 아 2배추. 네. 어우 나이스네. 오늘 같은 날에 나 이 밭 이밭 한 개라도 이렇게 건진 게 이건 기적이라. 우리 내가 배추 심은 게 12,000평 중에 5,300평이 제일 나. 이 밭이 나머지 밭은 반이나 건지냐. 지금 표정이 되게 슬퍼요 지금 사장님하고 사장님. 아니 근데 왜냐면 저주 섰던 게 제가 작년 여기 와봤잖아요. 근데 지금 얼마나 사모님하고 여기서 얼마나 좋아 있죠. 그러니까 그림 같다고 똑같다고. 사모님 여기 아 나 여기 배추밭 다 붙지도 않았어 그러고 내가 딱 오자마자 어유 너무 좋네 막 이거. 왜 이렇게 천연해 보이세요? 어쩔 수 없어. 앞에 태양이. 이 햇빛이 발달해서 더 탔나?